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이 프라임 뉴스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지난 8년여 동안 보도국 기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프라임 뉴스는 다른 방송들과는 달리 올림픽과 한국의 두 차례 대선 등의 보도진을 직접 파견해 현장에서 보도해드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재식 기자의 주요 리포트들을 먼저 보시죠. 겠습니다. 2012 런던 여름 올림픽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세대 간의 격차는 빈부의 격차만큼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에도 담기 힘든 15명의 대선 후보 포스터만큼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모든 국민과 언론들의 눈은 광화문으로 모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의 정부를 위해 특히 흔들림 없는 국민들의 지지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나라, 안전한 나라. 그만큼 올바른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혹여 우리는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주를 덮친 강력한 눈폭풍마저 뚫어버린 트랜스 음악의 거장, 페리 콜스텐입니다. Ferry Corsten. Hey guys, I'm Ferry Corsten and you're watching LA 18. LA 18 프라임 뉴스는 한국어 방송으로는 최초로 페리 콜스텐을 만나봤습니다. 훨씬 더 신나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막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이제 음미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언제나 시작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 노력했고 어줍지 않은 비판보다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강한 반론과 질타를 받았고 때로는 큰 격려와 응원 속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단언컨대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지난 시간은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매우 진하게 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한 회상이 진함을 더하는 것이겠죠.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 한인 사회가 무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도 공존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이었습니다.